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 얼굴로 선정이 되면서 아주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19일 슬라위스 페인팅 홈페이지에 따르면 진은 수학적인 미적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을 가진 남성으로 뽑혔습니다. 앞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 후보에는 진을 비롯해 배우 헨리 카빌, 제이콥 엘로디 등 3명이 탑3에 올라 경합을 벌였는데요. 네덜란드 슬라위스 페인팅 비주얼 아티스트 팀이 43개국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측정에서 진은 남성에서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여성 분야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죠. 월화 해 아니겠습니까? 엄청 잘생겼죠, 진? 말해 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황금 비율로 과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얼굴로 판명됐습니다. 최근 페이스 매핑 기법으로 측정 결과 진의 얼굴은 좌우 대칭이 완벽한 타원형이었고 귀는 얼굴의 중간 3분의 1 이내에 정확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눈 사이의 간격은 한쪽 눈의 너비와 같았습니다. 코 가장자리는 눈의 안쪽 모서리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앞, 왼쪽, 오른쪽 코는 같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괜히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입니다. 와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어깨 깡패의 면모를 아주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은 데뷔 7주년 기념 온라인 라이브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당시 진은 하얀색 줄무늬 셔츠를 입었었는데요. 의상에 어깨 부분이 터졌던 사실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눈부신 비주얼과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맏형인 진은 어깨 부분이 절개된 셔츠를 착용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넓은 어깨 탓에 셔츠가 맞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소 그룹 내에서 어깨 깡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진은 슬림한 몸매이지만 태평양 같은 어깨 때문에 2X라지 사이즈 상의를 입는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와, 정말 어깨도 넓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진, 이러니 안 반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팬미팅 때 입었던 셔츠 가격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은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 약 90분 동안 유료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를 펼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실시간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날 진은 한 무대에서 음표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등장을 했었는데요. 보라색 머리로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진 진은 넓은 어깨로 완벽한 핏을 자랑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방탄소년단은 명품 브랜드 의상을 무대 의상으로 자주 활용하기에 이날 진이 입은 셔츠 또한 모두가 명품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날 진이 입은 셔츠는 한 스파 브랜드의 제품으로 1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얼굴이 명품, 옷 실물 보고 나니 진짜 얼굴이 옷살림, 진짜 잘생겼어, 나도 보자마자 생로랑인 줄, 옷이고 뭐고 너무 잘생겼다, 보라색 머리가 찰떡이네, 와 120만원짜리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평범한 옷도 명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진의 능력에 다시 한번 팬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